여기가 메인이야? 깜짝이야. 나 저거 나 얼굴 나 튀어나온 줄 알았지, 지금. 아, 메인 있는 밖에 쓰레기 지금 버리러 나가신다고, 매니저님이? 봅시다. 이거 뭐 자막 필요 없을 거야. 저 롯데월드 저거. 손전등 여기서 쓰는구나. 야, 그래도 이벤트 놓쳤다 이런 얘기 하지 마 이제. 그럼 노잼 되니까. 유튜브인데 김 빠지시지. 필요 없는 걸 수도 있어. 뒤 한번 돌아보고. 나 제가 나 이제 너무 무서워 제가. 내 얼굴 한번 볼까? 씨. 내 얼굴도 만만치 않은 무서움인데. 이런 거딱 보다 이렇게 옆에 옮겼는데 옮기다 갑자기 누가 옆에 씨발 뭐야 걔 같은 새끼야. 죄송합니다. 제가 좀 약간 자기 방어 차원에서 좀 제가 무서운 욕을 좀 해요. 예. 제가 절대 뭐 이렇게 감정이 있거나 씨발 새개 같은 죄송합니다. 예. 제가 진짜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게 어떻게 안 돼. 이게 랩처럼 하기 때문에 편집을 어떻게 하면서 할수 있는 그게 아니고 이게 기술력 삐삐 이런 거 넣는 뭐 제가 그런 뭐 케이블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정말 기술력이 없는 점 죄송합니다. 예. Don't leave me. 깜짝이야. 방언 봉인해제 유튜브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하지만 최대한 존댓말로 진행하겠습니다. 제가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. 예. 저도 예, 착합니다. 야, 이거는 무슨 요즘 핸드폰 게임 같아. 그치? 캐릭터 같아. 훗! 저 정도로 나를 무섭게 할순 없지. 후. 잠깐만. 여기서는 저 초록색이 보인다? 라이트가. 야, 손전등이 무슨 총인 것 같네. 사방팔방 사주 경기하면서 가네. 자, 이제 시작이야. 씨발 개 같은 거 시작됐어. 게임 시작됐어. 공포 게임 시작됐어. 뭐 숨어있나부터 확인. 들이박아. 여기만 좀 그래픽이 너무 사실적이야. 이런 게 진짜 내가 있는 거 같잖아. 나도 참 공포 게임 못하면서 공포 게임 오지게 좋아해. 마치 있잖아, 매운 거못 먹는 인간이 식당에서 맨날 매운 거 좋아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수건으로 닦으면서 먹는 사람들 있지. 막 그러면은 저 사람도 참 진짜 불쌍하다. 저렇게까지 저걸 먹고 싶을까? 그런 느낌이야. 그치? 이렇게 진짜 지랄 발광 댄스를 다 하는 인간이 공포 게임을 좋아해요. 하면은 진짜 심장이 아픈 사람인데. 여기가 왜 둥그렇지? 이벤트 있는 것 같은데?
떠나. 뭐 연 소리가 났는데 분명 왼쪽에 뭐 있어. 호랄랄라 호랄랄. 아 이거 뛰는 것도 안 돼. 아 나의 무적이 뛰는 걸로 공포를 잊으려 했는데. 어쩔 건데 어쩔 건데. 내가 너 무서울 것 같아? 새끼 무서울 것 같냐? 뒤에 뭐 있냐? 없어. 나 아래만 보면서 가고 싶다. 근데 낀 줄. 길이 지금 여러 갈래야. 저 심장이 안 좋다고 했어요. 나오시면 안 돼요. 저기 진짜 안 가고 싶은데 저기 가야 뭐 있을 것 같지. 그치. 여기 있어야 뭐 종이 같은 거 있을 것 같지. 저 가면은. 다행이다. 정방으로 안 마주쳤다. 살짝 오른쪽 돌대 봐가지고. 응? 와 여기 시점 뭐야? 뭐 나올 것 같이 이렇게 생겼어. 여기 갑자기 막 두두두둥해서 올 것 같지 않냐? 막 불이어그 백허그. 와 씨발. 죄송합니다. 기분 나빠 씨. 자존심. 아 이거 봐 있다. 이거 봐 그냥 나가면 안 됐어 아까 거기를. 그쵸? 여기가 여기서만 다 찾으면은 내 아들 살릴 수. 나 이제 거울이 불안해서 내가. 깜짝이야 씨. 거울 깨고 나오는 줄 알았네. 뭐야 이거 아까 읽었지? 읽었어. 가만히 있어봐. 원래 읽어도 이렇게 페이지가 계속 떴나? 미로야 무슨? Where is my boy? 미로야 미로. 아 가만 있어봐. 여기는 내가 들어왔던 곳이거든. 계속 끝까지 좀 가봐. 여기도 한번 가봐. 여기 뭐 있을 수도 있어. 이거 봐. 아, 무서워. 아, 무서워. 아, 씨발. 개 같은 거. 뭐야 이거? 그 다리지 그리 의자 다리지? What have you done with him? 와 양쪽 다 그려졌네.
서서히 눈에 빛이 없는 것 같아. 그냥 의자 다리. 그 얘기 무슨 짓을 했어요 라고 그랬다고요? 등판에 제르니엘님 아시는 거 있으시면 해석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1일 매니저 임명 드립니다. 의외로 쟤는 안 무섭네. 쟤는 나 아까 그 롯데리아가 너무 강했어. 롯데월드가 걔 너구리가 너무 강했어. 관종분들 좀 벙어리 좀 주고. 이게 마지막이 여기라는 건가 이거? 씨. 뭐야 이거? 깜짝이야. 씨. I'm a horrible mother. Where is he? 그치, 리얼 귀신의 집. 맥도날드 들어가자. 와, 지하를 만들어놨어? 그러면 게임 조진 거야 얘들아. 왜냐면 같은 층은 이제 내가 다 봤거든. 근데 지하면은 그 면적만큼 또다시 시작된다는 거잖아. 가운데만 열리나? 어, 불이 꺼졌네. 이거 뭐야? 와, 책 디테일 진짜 리얼인데? 한번 써봐 이거. 나이트메어, 악몽이란 뜻이야. 어, 딱 적었네 이거. 아, 연이야? 곰돌이 찾으러 왔는데 곰돌이랑 같이 그려져 있을 줄 알았는데. 어? 이거 내가 찾은 것들이 여기 좀 있는 것 같다. After they let me out, they gave me Callum back and sent me home with a handful of breadcrumbs. Home bit a sweet home. I barely recognized it. Where there had been color and light, there were shadows and regrets. Where there had been warmth, there was a bone-deep coldness that never went away. I tried my hardest to keep the ghosts at bay. Don, watching from the dusty corners while I tried to teach his son to read. My father, coldly assessing me and finding me lacking. I devoted myself to Callum and did the things that they told me. It will get better, they said. Every day will be a little better than the last. I'm in the woods now. Lost and afraid. Things never got any better. 잘 들으셨죠, 매니저님? 다 빨리 다 해석해 주세요. 자기 어린 시절? 야, 너 인시디어스 영화 안 봤지 너네? 인시디어스 꼭 봐라 얘들아. 인시디어스 본 보면요 여러분들, 이런 그림 하나에 공포감을 얻을 수 있어요. 내가 인시디어스 영화를 1, 2, 3편을 다 봤는데 그 뒤로는 애들이 낙서한 걸 아예 못 보겠어. 애나벨까지 다 봤는데 애들 낙서한 건 이제는 진짜. 야, 청계천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거 막 전시 엄청 돼 있거든. 근데 청계천은 무서워서 못 가. 자기 어린 시절 방 같은 곳이라고 여기가? 아, 굉장히 좋았네. 어? 이곳은 I love you. 켈라무로부터. 카파나님 별풍선 두 개 초조한데 감사드립니다. 어? 어린 시절 방이라고 했지? 딱 걸렸어 지금. 이거 뭐야 이거?
이거 뭐야 이거? 어린 시절 방에 왜 담배가 있어? 누가 봐도 어린 시절 방인데? 담배를 여기다가 뒀다는 얘기는 이거는 자주 꺼냈다는 것이고, 인형을 옆에다 뒀다는 얘기는 항상 인형이 뭡니까? 어린 시절에 자신이 의지하고 또 자신이 항상 또 쓰다듬어 주고 자신이랑 또 함께 자는 그런 사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담배도 그런 존재였을 가능성이 크죠. 같은 곳에 놔뒀다는 거는 그만큼 편했다는 거죠. 요즘 애들은 충분히 가능해. 밀크, 치즈, 빵, 버터, 콘, 뭐 음식들 적혀 있는 것 같고 쇼핑 리스트구나. 어우 물 틀어져 있는데 이거? 어 나 잠깐만 이런 거 내가 못 봐. 내가 진짜 야 이거 좀 해봐. 이거 좀 꺼봐. 이거 좀 이런 거 내가 진짜 못 보는데. 형 어떻게 물 좀 꺼봐. Give it to me. 없어요. 끄는 게 없어. 고치는 것도 없고 집어가는 것도 안 돼. 그냥 돌리는 것밖에 안 돼. 저기서. 어? 닭다리에 맥주? 치맥? 치맥? 토요일은 치맥이야? 엄마랑 아들이랑 배 위에서 올라가서 뭐 하는 거야? 그것도 모서리 부분에서. 그러니까 엄마가 사연이 있다. 엄마가 그런 거야. 배드 엔딩을 내가 예측해 봤을 때 스포 절대 하지 마 얘들아. 내 느낌으로는 엄마가 오히려 아들을 버린 거야. 버리러 간 거지. 놀이동산에. 그렇지 않겠어? 애가 그래도 이제 버려질, 내가 만약에 자식을 버린다. 그러면 자식이한테 미안할 것이고, 그래도 좋은 추억 만들어주고 싶을 것이고, 애가 어디 뭐 서 있는 것보다는 엄마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이렇게 멀어지면서도 애가 즐거우면서도 이제 거기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는 발견해 갈 것이고 안전요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버리면 거기서 누군가는 집어갈 것이다. 누군가는 보호해 줄 것이다. 그런 생각에 장소를 그곳으로 정했을 수도 있지. 그리고 아버지가 그쵸 자기를 뭐 때렸다 그랬죠.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. 지금 엄마만 나왔을 때는 사실 남편과의 그런 또 부분 또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커갔던 그런 과정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. 그래서 아들을 두고 혼자 간 거냐고 놀이동산으로? 그건 말이 안 되지. 그럼 엄마는 뭘 타고 가? 아들을 두고 차 타고 도망가면 모를까? 의외로 그 해골바가지가 뭐 없네? 그 여보세요 이거 진짜 장난질을 너무 많이 하죠 이거 지금. 아니 무슨 뭐 백화점 왔어 백화점? 뭐 층별로 이렇게 코너들이 많어 이렇게. 대충 모아놓고 그냥 시시코너 돌려야지 이거를 무슨. 에이씨 이제 무섭지도 않아. 이거 봐라 또 이제 가운데 보면 여기만 열린다. 이거 봐라 이제 이거 봐라. 뭐야